해도. 아, 지금 봐가지고 시험 뭐 테스트 해보고 그게 응? 결과로 이어질 것 같으면은 뭐 어차피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하니까. 아, 1월이 되면 아, 보조 자료가 주어져요. 1월이 되면 그 단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예, 확인할 수 있도록 예, 별도의 자료가 또 주어지니까 그걸로 또 복습하시면 돼요. 그걸로. 자, 201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가 이제 임대료 보조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택 보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험상에서는 이제 임대료 보조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자, 임대료 보조 할 때 먼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임대료 보조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고요. 공급자에게도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자, 보조해 주는데 우리나라 사회 보장 시스템이요. 소득 보조 해줄 수 있고요. 가격 보조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보조 해줄 수 있어요. 현물 보조. 자, 그럴 때 소득 보조는 현금 주는 거고요. 가격 보조는 쿠폰 주는 거고요. 현물 보조는 쌀이나 라면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줄 수 있어요. 소득 보조 해줄 수 있고요. 집세 보조 해줄 수 있는데 집세 보조가 가격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만약에 보조를 받는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쿠폰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 측면에서 놓고 보면요. 받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데 정책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이때는 집세 보조가 낫다는 얘기죠. 이거는 쿠폰상에 이 쿠폰은 집세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집세 보조가 낫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공급자에게도 보조할 수 있는데 공급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생산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고요.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를 그만큼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거주지 선택은 제한이 걸려요.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소비하면은 임대료가 민간 임대주택보다 싸요. 근데 문제는 알아봤더니 대전시는 공급 계획이 없어요. 대신에 아산시는 공급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싼 임대주택을 소비하려고 그러면 주거를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 임대를 안정화시키는 건 좀 낫지만. 그래서 보조관계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고지해 보면 201페이지에 생산자 보조라고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소비자 보조라고 돼 있죠. 예, 근데 소비자 보조 해놓고 의회 가면 임대료 보조 정책이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밑에 가게 되면 보조의 방식은 현금 보조, 그래서 가로 열고 소득 보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돼 있는데 현물 보조라고 돼 있는데요. 그게 보면 바우처 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우처 이게 파우치 제도인데 이것도 그냥 쿠폰 주는 거예요. 예, 현물이 아니라 쿠폰. 이게 뭐 상품권 개념이니까 현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바우처 제도는요. 2008년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정부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주거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보가 안 돼갖고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우리나라에는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임대료 보조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몇 개 지자체가 예, 나 자기들 지자체 나름대로의 임대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크기는 크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의 효과 그래가지고요. 단기, 장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도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은 요즘은 그거를 잘 안 물어봐요. 단기, 장기에 대한 변화를. 왜 잘 안 물어보냐면 여러분 시험 시간이 학계로는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뭔가 문제의 내용을 파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은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내용들이 인용이 잘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봄 정도 되면은 기출문제집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기출문제집의 내용을 보면은 장기, 단기 이걸 물어본 게 거의 뭐 꽤 오래됐죠. 7, 8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예, 그러니까 인용을 잘 안 해주죠. 물론 100%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거의 뭐 10년 내에 움직임이 없는 애들까지도 우리가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은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204페이지에 문제 밑에 있죠. 밑에. 근데 거기 위에 있는 그 예제 있죠. 예제 보시면 임대료 보조 물어봤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다가 서두에 적어드린 거 기억하나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임대료 보조하면 4번 지문에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냥. 네. 그렇게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하셔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여과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교재에는요. 여과라는 게 대부분 앞에 주택시장 쪽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빼서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가 있어서 아마 이쪽으로 넣는 것 같아요. 자, 주택시장의 여과라고 돼 있을 때요. 이 여과라는 거는요. 주택이 소득 계층에 의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과. 자, 그럴 때 유형을 보게 되면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용어 정도만 지금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그 상향 여과라는 건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상향 여과라고 얘기하고요. 하향 여과라는 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사용하는 주택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뭐가 되면서 예, 재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하는 주택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여기는 상위 계층에 사용하던 주택이 이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생기는 뭐를 비어있는 집이 있죠. 예, 공가를 이 사람들이 인수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향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은 고가 주택이고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저가 주택인데 이 저가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신축이. 그러면 결국은 고가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누가 소비하겠어요? 상위계층이. 저가주택은 하위계층이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위계층이 필요로 하는 주택은 새로 안 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돼요? 네, 거기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집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과가 진행이 되려고 그럴 때는 이 공가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공가라는 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때 시장에서 11평 살던 사람이 있어요. 11평. 근데 뭐가 증가했어요? 소득이.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이거보다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11평 이상의 규모의 주택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지은 지 한 40여 년 된 판자촌이 있어요. 얘네가 이번에 재개발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돼서 한 15평 정도 규모의 주택이 새로 신축이 됐어요. 이게. 그럼 새로 신축이 되면서 얘가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이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를 상향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8평에 살던 사람도 뭐가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신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방 한 두 칸짜리라도 이사하고 싶을 때 지어주진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주하고 비어있는 집을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한 5평 살던 사람도 뭐가 증가한 거예요? 소득이. 그럼 최소한 부엌 달린 집으로는 가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런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있는 집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주냐면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또 이 사람이 이주하고 빈 집을 갖다가 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향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5평짜리가 지은 지가 한 40년 됐어요. 그럼 얘가 또 재개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로운 주택이 되면 또 새로운 사람들 이제 또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주택은 순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상향여하고 뭐가 있다? 하향여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용어 정도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가면은 예제 하나 있죠. 예제 205페이지 예제 보시면은 5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김으로써 주거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중간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예 거기 나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기 또는 뭐가 있어요? 장기 이런 거 있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상에서 인용을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여기 제가 왜 임대주택 공급을 할 때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임대주택의 공급은요. 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민간임대주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래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요 장기전세주택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기전세주택은요 사업자가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토지주택공사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주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걔들이 몇 년 이상 20년 동안 전세를 주는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그죠? 이런 주택들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은 이거 왜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공급할 때 기간이 몇 년이냐면 8년이에요. 8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전신이 뭐냐면 준공공 임대주택이었어요.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칭이 저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김총각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요. 8년 동안 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매년 임대료는 5% 이상은 안 올리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임차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정부는 그 사람에게 뭐를 해주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것을 감면해 주거나 면세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그래서 요즘 왜 여러분들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게 역대 제일 많은 숫자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그게 가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이번에 그 보유세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자 일가구 다주택자이면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사업을. 그래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정부에게는 임대사업자라고 신고 안 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면서 자 이제는 일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한 채보다 두 채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단 그 세금을 피하고 싶으면은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란 얘기예요. 대신에 니네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이 룰을 지켜준다 그러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이 법률에서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임대주택이라는 게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뭐도 있다? 민간임대주택도 있다. 그래서 여기를 예,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여기 교재상에서 빠져 있는 거는요. 예,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거기 임대주택에 대한 것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로 넘기시면 조세정책이라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조금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기본 줄거리를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험상에서 인형이 잘 될 애들은 집중적으로 반복을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점수가 100점에 도전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추진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70점 맞으면 된다. 뭐 이런 요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 점수 맞아서 여러분들은 2차로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데 문제는 뭐냐면 2차로는 갈 수 있는데 동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빨리 1차를 끝내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야지 동차를 할 수 있으니까. 1차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여름까지. 그러면은 부담 생겨서 여름이 되면은 2차를 버리고 1차만 해야지 이런 생각한다고요. 유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1차는 두 과목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1차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학원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내년에 뭐 봐야 돼요? 2차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1차를 합격했더라도 내년에 나갈 때는 30회 합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차 합격하면 똑같은 30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는 저분들이 지금은 1차라도 합격한 것을 갖다가 즐기고 있을 줄 모르나 내년 한 여름이 되면은 초조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요즘 뭐 2차를 붙여주는 게 아니니까 2차도 열심히 공부하면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왜 밖에 좀 붙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대전에 이번에 저기 2차 응시생들이 있잖아요. 네, 몇천 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다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탄력 받을 때 공부 한 번에 쭉 해서 한 번에 동차 합격해서 깔끔하게 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자, 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조세라는 거는요. 정부 등이 국가 경영에 필요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죠. 특히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는 취득에 관련된 거, 보유에 관련된 거,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 다 붙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 보유세가 좀 낮은 편이에요. 거래세는 좀 비싼 반면에. 그래서 이 정부가 뭐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참고로 보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보유세 있죠? 예, 보유세를 나누면은 국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의 대표적인 게 종부세예요. 종합부동산세 있죠? 지방세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 재산세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우리 할 때 이거 문제로 해봤던 거예요. 보유세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서 답을 종부세하고 지방세를 놓고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국세이면서 보유세이면서 누진세율을 갖다가 적용하는 조세가 뭐냐. 답이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그럼 답이 뭐였겠어요. 답이 종부세였다고요. 근데 이것도 올해 한번 나오고 또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그 해의 흐름에 따라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근데 왜 간단하게 해주냐면요. 틀림없이 올해 외부 모의고사를 보면 누군가가 이걸 또 낼 거라고요. 인용해서 한 번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세의 기능은요. 본원적 기능이라는 게 있고요. 파생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본원적인 기능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요.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데 이게 이런 역할도 수행하더란 얘기죠. 뭐 소득 재분배 있죠. 자,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이거를 부과했어요. 근데 걔들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그게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수행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본원적 기능이 있고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파생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돼 있어요. 자, 조세 귀착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과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생산자는 자기에게 부과된 세금을 자기가 다 부담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소비자에게도 전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가할 수 있겠죠. 이걸 앞으로 전가한다고 해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전전.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가격 인상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과점에서도 빵 하나 팔 때마다 세금이 과세가 되면은 제과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거기다 하나 붙이죠. 자, 세금에 대한 인상 등에서 불가피한 생산 원가의 압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빵 가격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렇게 죽 씹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생산자는 다시 요소 공급자 있죠. 빵 만들라 그러면 밀가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밀가루를 납품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유, 요즘 세금 때문에 죽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키로에 1,000원씩 납품하는데 950원에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뒤로 전간다 해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후전은 대부분 가격 인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담세자하고요 실제 납세자하고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전전이고 후전이 있으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전전에 대한 것 정도 물어봐요.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가 그 세금을 다 부담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전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거. 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먼가요? 이쪽까지 오면? 괜찮나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세를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조세를. 자, 그러면 뭐 저쪽에도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뭐 저기서 계속 하겠는데 다 여기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러고 하는 게 낫지. 낫다는 얘기죠.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를 할 때요.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해서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했다 그래서 수요자가 세금 더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냐 여부는요. 수요하고요.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져요. 크기에서. 그래서 수요라든가 또는 공급이 있죠. 얘네가 뭐가 될수록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요.
그런데 수요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탄소 비대라고. 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를 부과하죠.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탄이죠. 탄이면 소잖아요. 얘가 비잖아요. 비면 대라고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크다라고요. 그러니까는 요걸 갖고만 대입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림 그리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문장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요런 배열로 언급이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것 정도만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21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11페이지 가면 예제 있죠? 예, 찾으셨나요? 211페이지 예제. 예제 보시면 3번 지문 가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공급은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이면 소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비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원래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1월 달에 할 때는 여기다가 뭐 그려주겠어요?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그래프를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생략하는 거고, 그죠? 근데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면 그래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요. 그럼 결국 문장을 보고 내가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정도 하셔갖고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231페이지 있죠? 거기 24번에 가면 임대주택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와 있죠? 거기 하면 이번에 준공공 임대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시험 칠판에 적은 것처럼. 그리고 그 밑에 가면은 4번에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30년이라고 그래서 걔가 답인 거예요. 걔가. 얘네가 지금 두 번? 장기하고 준공공, 장기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두 번씩 나왔어요. 시험에서. 한 번씩 다 답으로 유도한 거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로 234페이지 가셔서, 그죠? 예. 투자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투자론에 있는데요. 투자론은 그한 7개에서 한 8개 정도 나와요. 예, 매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투자 이론에서는요, 뭐를 배우시냐면 투자에 관련돼 있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죠. 근데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니까 투자자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최소한 미래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확률에 의한 정보를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좀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얘들도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요. 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에서 하나, 수익에서 하나, 또는 계산 문제로 하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매번 위험 문제를 출제할 때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이다, 위험 및 위험 관리에 관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만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이것만 슬쩍 또 바꿔갖고도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자들도 참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투자 분석은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져요. 돈의 흐름이 있죠. 돈의 흐름이 파악이 돼야지만 이거를 매개로 기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 현금 흐름만 가지고도요, 얘도 이론으로 낼 수도 있고요, 계산으로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인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얘네도 이론 낼 수 있고 또 계산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용어도 낯설은데 무슨 문제가? 계산이 평균적으로 그렇죠. 한 세 개, 두세 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덟 개 나오면 우리 네 개만 맞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타작만. 뭐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반타작은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 이제 투자론을 투자 이론에 대해서 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개념이죠. 그죠? 자, 투자라는 건요, 현재의 확실한 소비하고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지출하고요, 현금 수입이 있었을 때 지출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수입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 이걸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투자. 그렇죠? 근데 현재는 확실하지만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예, 그러면 투자자는 현재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죠? 미래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를 모르면 우린 투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는 미래 경제 환경에 관한 정보 있죠? 확률값을 토대로 해서 투자자는 이거를 추정을 해요. 예상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를, 요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면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실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나오거나 더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위험이라고 그래요.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거를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위험. 그죠?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한 3년, 벌써 3년 됐나요? 3년 전에 인천에서 그 중국 애들 있죠? 얘를 기업에서 단체로 저기 뭐예요? 일로 놀러 와서 여기서 치맥 파티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침입파대했을 때 이때 닭이 한 300마리인가 소모가 됐다고 그랬어요. 300인가 500마리인가. 그러면 한 번에 하루에 300에서 500마리가 소비가 됐으니까 꽤 나름대로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얘네가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는 1000마리 준비해 놓으세요 이러고 간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닭을 1000마리를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튀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날이 다가올 때쯤 해가지고 미리 어떻게 돼요? 닭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털은 안 뽑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터지면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닭 1000마리를 갖다가 확보한 상인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산채로 있으면 어떻게 다시 털기라도 할 텐데 얘네 털 뽑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드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험? 사업 위험.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 닭을 1000마리를 갖다가 해서 이거 해서 침역 파트에서 하면은 수익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편차를 유발하는 걸 위험이라고 그런다고요. 위험. 대표적인 위험이 무슨 위험이다? 사업 위험이에요. 그러면 투자자가 이런 사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업 안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리스크를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는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익률에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투자자는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를 여기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포트폴리오 아시죠? 분산 투자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업에만 다 쏟아붓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시장이나 다른 사업에도 일부 투자를 해놓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제 여기서 배워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보면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먼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적금에 드는 것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죠. 왜냐하면 적금 이자가 대출 이자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돈을 차입을 해서 투자 운영을 했을 때 차입에 따른 이자 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차입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 운영한 게 가능한 것이 또 부동산 투자의 논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헷지 역할을 한다고 돼 있죠. 자,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으면 누가 손해겠어요? 채권자가 손해죠. 원래 한 돈 5천만 원 빌려줬을 때 그때 빌려줄 당시에 돈의 가치는 그랜저 살 수 있을 만한 가치였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아반떼 정도밖에는 살 수 있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구매력의 저하에 따라서. 근데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부동산은 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1억이란 돈을 예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1억이란 돈에 대한 이자 수익만 발생하지 1억 원금이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임대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금융자산과의 차이다 이런 얘기죠. 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 같은 것도 얻을 수 있더라.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에 거기 보면 단점이라고 돼 있죠. 요 단점이라는 거는 결국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리스크를 단점이라고 번역하고 뒤에 또 나와요. 예. 거기 보면 낮은 환금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죠. 현금화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예.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죠. 예치하면은 이자 줘요 안 줘요? 근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은행에 가서 청소해주고 뭐 이래야지만 이자 주는 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주잖아요. 근데 내가 임대사업해서 임대 수익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임대 시설물 관리돼야 되고 임차자 관리돼야 되고 임차자도 모집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돼 있죠. 사업상 위험, 금융 위험, 법적 위험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 가시면 다시 나오냐면요. 243페이지 가보세요. 243페이지 가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나오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뒤에 가면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인 거예요. 중복.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단점이라고 번역한 거고 지금은 그냥 위험이라고 번역해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개념이 나온 다음에 그냥 그 다음 장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옛날에 번역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제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36쪽에 있는 지렛대 효과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이 금융 위험할 때 거기서 정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1페이지로 가시면 위험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위험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예, 위험의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 조금 아까 해드린 거잖아요. 이거 투자자가 예상했던 거하고 실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그런다? 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요.